어제 서울 지하철 파업 때문에 퇴근길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. 오늘 출근길은 괜찮겠습니다.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단체 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. 노조는 총파업을 하루 만에 풀었고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시작됐습니다. 백대우 기자입니다.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노조 간부들이 함께 합의문을 들어올립니다.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됐습니다.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지속된 노사 간 갈등이 막을 내린 겁니다.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21년 작년도죠. 노사 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 간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습니다.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강제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며 어제 오전 6시 30분을 기해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. 하지만 사측에서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고 승무 분야 인력을 내년에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선발하겠다고 하자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. 사측이 올해 임금 1.4%포인트 인상안까지 꺼내들어 노조 측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파업 하루 만에 업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. 서울지하철은 오늘 오전 5시 30분 첫 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.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뤄냄에 따라 오늘부터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. TV조선 백대우입니다.